예쁜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.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꽉 조인 상태로 그대로 골반이 틀어진 것을 바로잡을 때 이완되는 어떤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둔근을 강화시켜주면서 바르게 고정시켜주는 운동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 잘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은 90도로 굽혀서 가운데 이런 공, 아주 뭐 탱탱볼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는 쿠션 같은 걸 끼우셔도 돼요. 이렇게 무릎 사이에 끼워주시고요.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는데 갑자기 확 들어 올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올리실 때 우리의 근육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들어 올리면서 옆에서 볼때 허리랑 무릎까지 쭉 일자로 어떤 구부러지거나 배가 더 올라오거나 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실 때 근육이 정확하게 사용되는 거고 복근과 둔근,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 모두 사용되는 운동입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오셨다면 이때 무릎을 꽉 조여서 공이나 가운데에 끼어 있는 쿠션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사용돼서 예쁜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.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꽉 조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실 때 대개는 5초, 뭐 10초, 20초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. 하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내려오실 때는 다시 힘을 뺐다가 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데 무릎은 꽉 조여주고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일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. 이때 다리만 부들부들부들부들 완전히 근육 사용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. 자 천천히 내려오고 너무 많이 쉬지 말고 다시 올라오고.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는 게뭐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올라오고 내려오고를 반복하시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최소 5초에서 10초 이상 유지하셔야 됩니다.